이젠 우렁각시라도 나타나 뚝딱 지어준다면 더없이 반가울 것 같다죠. 이 집은 도대체 언제쯤 되냐고. 다 되면 할 게 없죠. 배실댁 내 허수한 삼형제 중 으뜸은 마다들. 이거 어떻게 한대? 이봐. 어릴 때부터? 부러지지는 않았고. 바꿔봐 해라. 너 네 손에 갔는데 그 전부 갖고. 좌충우돌 삼형제 실수 연발. 아니요, 저거. 아, 그 저거. 아, 그거 잘못했네. 또 잘못이죠? 나무 사러 가야 돼? 어, 나무 하나 더 사러 가야 돼. 엄마는 그래도 좋으시답니다. 집 짓는 덕에 삼형제 가까이 볼 수 있으니까요. 풍광이 아름다워 금강산의 가을 이름을 얻었다는 남원의 풍악산 자락. 삼형제 가르치신다고 떠났던 이 길을 부모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40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도망가려고 지금 작정한데. 엄마 도망가려고 할 때는 원래 도망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빨래 해놓고 밥 해놓고 반찬 해놓고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은 도망 못 가. 빨래랑 다 해놓고 밥이랑 다 해놓고. 그거 뜯어갖고 막 신난스럽게 양쪽에다 버려놓고. 어수선하게 고향집 허물고 톱밥에 흙먼지 날린 것이 벌써 4년째.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완성은 아직이랍니다. 방을 들으려고 했지. 방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일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여름에만 쓰고 그냥 그 마루를 쓰자. 이게 딱 마루 주춧돌 놓고 공사 시작한 것이 올 봄.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마루틀 놓아보는데 도무지 아귀가 맞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했는데 5.5로 했나봐. 4.5로 해야 되는데. 바보들의 행진. 내가 그 잘하는 거 하나는 있어. 내가 이거 자를게. 대단하다. 괜스레 호기를 부렸나 봅니다. 아이고. 이 집 장남 대신 해결사로 나선 동네 형님이 소매를 거두어 붙여 달려들고 나니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들어맞는 걸까요? 뭐야, 형? 형도 마찬가지고. 아니야, 요건 아니 안 봐갔잖아. 아, 그래 그래. 아니 이거 하나 못 마시는데 집 어떻게 되셨어? 나무틀 하나 맞추는데 오전 내내 씨름 한 판. 말로 맞지. 오케이. 됐어? 아, 됐었네. 별것도 아니고. 아, 동생이 옆에 있었다면 역성을 들어줬겠죠. 야, 하나 걸었어. 마루. 하나 걸었다고. 근데 뜻대로 안 되네. 우리 동생, 우리 사장님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애껴. 애껴? 쉬었다 해요? 쉬어. 알았어. 틈틈이 휴일을 반납하다 아이의 엄마 곁에 내려와 집 짓기에 매달리고 있는 큰아들. 어머니, 천천히 가요. 같이. 내가 먼저 갈게. 꼬부랑 허리도 굽은 양반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라 가는 길마다 덤불을 뵙니다. 조금만 보살폈으면 되는 걸, 조금만 관심 있었으면 되는 걸, 그걸 무심결에 보냈던 것들이 막상 집 짓기를 하니까 이 작은 게 보였던 거지. 어머, 비닐값은 노타리값은 나오겠대? 이거 안 나와.
여보 몇 번 숨었다고 꿰를. 내년부터는 하지 마게. 품삯도 안 나오는데 일이란 일은 도맡아 쉬지 않는 엄마. 어떻게 장날 나가려고? 내일 나간다고. 봐봐. 옷이라도 사갖고 돼. 이거 그냥 이렇게? 응. 떠봐. 그렇게 요. 어때요? 이렇게 덮해봐. 옆으로. 그만하라는 얘기는 안 하네? 아니. 아. 모처럼 도라지 수확 제대로 돕나 싶었는데. 이거 어떡한데? 어디? 이봐. 부러졌어? 부러지지는 않았고. 아유, 오늘 밥값을 하려나 모르겠는데. 아니. 자꾸만 휘어져 장남 체면 구기는 쇠스랑. 너 네 손에 갔는데 그 전대 갖고 있어. 내가 고치면 어떻게 하냐. 아, 네가 막았던 거. 이거 계속 이쪽이 그런 거 보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야. 집안의 장남이어도 엄마에겐 어려운 자식이 아니어서 어찌나 좋은지요. 살을 올려. 세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 중에도 가장 아픈 손가락. 와. 쎄쎄. 아이고 진짜 이쁜 놈. 나는 이쁘단 말이야. 아니 너네 안 이뻐. 너가 아주 당했으면 안 이뻐. 아 남들이 닮아서 그런구나 내가. 막내는 오자마자 애써 놓은 마루를 가자미 눈으로 살핍니다. 아, 처참한데? 그냥 잘했어 이렇게만 해. 아이고네 애썼네. 그렇지. 그냥 뭐 이게 요 따위로 했니 뭐 저 따위로 했니 뭐 요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확 뜯어버려. 자 일을 해봅시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매일 밤낮 없이 집 짓기 진두지휘했던 막내. 이게 직각이 안 맞다고. 형 우리는 가구 만드는 게 아니야. 그래? 어. 아 이거 짧은데 이거 좀 크대. 어제 부인 것도 아닌데. 지지부진 더뎠던 작업이 이제 임자 만났습니다. 확실히 사장이 와야 되네. 아니. 처음엔 아버지의 남은 시간을 함께 부대끼며 보내기 위해 집 짓기 시작했던 삼형제. 어서 오세요. 이야! 사장님, 작은 사장님 오셨다. 우리 이쁘지? 제. 투자들이 얼마나 키도 크고 있다. 아버지 떠나신 지 어느새 2년. 이 집은 도대체 언제쯤 되냐고. 다 되면 할 게 없잖아. 그래. 야 이거 다 되면 너 여기 안 올 거잖아. 응?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잖아.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는 내내 삼형제를 고향에 불러 모으십니다. 아버님이 병환이 좀 상태도 또 이제 워낙 열로 안 잡수시고 그러니까 음식을 안 잡수시고 하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근데 아버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좀 했죠. 저희 삼형제가 그게 아버지 잘할 수 있는 건축 미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침대를 지키시기보다 미장일 핑계로 남아 기운 차려 당신 자식들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랐었다죠. 연장 사다가 맞아 연장값이 이게 지금 집 한 채 갖고도 안 돼. 열 채 안 돼. 아니 지금 몇 채를 더 채야 돼. 그냥 연장값 빼. 이거 저거 가지고 오면 안 돼. 응? 이거 저거 가지고 지금 오면 내일까지 해도 내년까지 해야지. 아니. 밥 먹고 못 살겠다. 어디 일단 못 받겠어. 돈 받겠는데 이 정도면? 못 받아. 인당만 못 받나요? 그건 잘못했네. 또 잘못했어?
나무 사러 가야 돼? 어, 나무 하나 더 사러 가야 돼. 390. 나무값까지 날려 매일 미천이 바닥납니다. 나 이번에 틀리면 집에 갈 거예요. 틀린 것 같은데. 아, 긴 건 괜찮아. 자를 수 있으니까. 실수가. 저 아버지가 만약에 다리가 길었으면 아마 여기 와서 저녁에 다 해놓고 가셨을 것 같아. 답답해서. 아버지를 위해서였다지만 결국은 삼형제를 다시 모이게 한 아버지의 유산이 된 작업. 옛집 헐지 말라며 통곡하던 엄마도 동네 사랑방 된 새 집이 뿌듯합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나 그런 따졌어. 19살 먹었어도. 시집도 일찍 왔네. 나는 22에 왔어. 아이고. 말하자면 영동도 오고 내가 왔어. 이 대순댁이 뭐냐 왔냐? 대순댁은 나 온 게 아들 있더라. 애기 둘 낳아. 응? 어머니 대순댁이 어머니는? 계실댁이다. 계실댁이다. 계실 마을에 왔다고? 여기 밑에 동네 계실댁 왔다고. 시집 어머니. 어? 부친가는 꼬주지? 부친애가 뭐래? 왜? 나 손님이야. 아들 부자고 그렇게 얼마나 좋았어. 원군? 아들을 잘 줘서 다 칭찬해. 세상에 어쩌면 아들 데리 서리다 그렇게 찾고 나 그렇게 다 좋아하는 거 없어. 내가 이쁘거든. 엄마의 자부심 삼형제. 어설픈 솜씨로 한나절은 걸렸나요? 이제야 겨우 마루짱이 거의 맞춰집니다. 이게 아이 덜 까도 되는 것만 다 까. 그럼 이쪽에 것만 깠으면 됐네. 그게 에이 속았어. 야 지금. 야 그 속상한 게 막걸리잖아. 야 가지라도 따먹자. 즉석 안주. 알겠어. 나 가도 되지? 어? 이런 거 좀 찾아주고. 막상 하나 둘씩 일이 막바지로 접어들자 뿌듯함 반, 아쉬움 반. 하자가 너무 많다. 자세히 보면 이래요. 비록 엉성하지만 세 사람 손길로 완성된 마루는 풍악산 삼형제 작품으로 인증 완료합니다. 이야, 이제 저 아이고, 이거 평상 좋다. 집이란 게. 이거 방? 응, 방이 방. 애썼다. 네. 애썼다. 황토기 오고 지름하고 해갖고 이렇게 싹싹 문질러요. 그래야 지름돼야 해. 알았지? 네.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 했다는 안도감이 든 후 왜 또 마음은 불편한 걸까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졌는데 돌아놓고 하니까 아버지 자꾸 하시고 나니까 어머니를 위한 집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이런 말 안 해요. 본인 자신을 위한 집인 것 같아요. 결국 자식된 욕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한데? 도라지 깐다. 뜯어줄게 까. 내가 까라고? 쭉쭉 잡아당겨 이렇게. 아 요렇게? 요렇게?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기 바빴던 아들은 어머니 자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진짜? 아, 모구차 마셔. 모구차? 시간을 마술처럼 돌린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허락하신다면 부모님 지붕 아래 내내 깃들면 좋겠습니다.